틀어드립니다. 러브 미스터리 와이의 유성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러브 미스터리 와이의 한 장에 사랑의 미스터리가 담긴 어마어마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속옷 차림으로 양팔을 넓게 벌리고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마치 추운 것처럼 파카를 잔뜩 껴입고 뭔가 긴장한 채 이 남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와이를 불러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에 싸이가 있다면 우리에겐 와이가 있습니다. 와이! 러브 미스터리 와이의 와이입니다. 와이, 당신은 이 사진 속의 미스터리를 알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의 와인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왜? 와이? 오빠! 오빠는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얌전해가지고 학창시절 때도 그랬을 것 같아. 오빠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 내가 지금은 다 청산했지만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지. 내가 불륜을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거든. 걱정하지 마. 오빠가 널 지켜줄 테니까 오빠만 믿어. 우리 오빠는 이렇게 터프하고 멋져서 내가 안심이 돼. 오빠, 근데 저쪽에 아이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이 착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 같아. 오빠, 어떻게 좀 해줘. 어? 내가 봤을 땐 생일빵 같은데? 축하해주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가자, 빨리 미술과. 어? 아이 진짜 오빠 이렇게 비겁하게 그럴 거야? 중학생들한테 쫄아가지고 진짜. 알았어. 내가 원래 오빠 믿고 1박 2일로 여행 가서 끄미끄미 깔끔히 하려고 그랬는데 됐어. 오빠 국물도 없어. 와, 끄미끄미 깔끔히. 와, 알았어 끄미끄미. 와, 야, 씨, 니들 이리 와 당장. 내가 누군지 알아. 진짜 니들 오늘 죽었어. 어? 착한 애를 괴롭혀? 이리 와. 야, 뭐래냐 저게? 어? 죽었어 진짜. 아우, 야, 쟤 요즘 유행하는 노숙 페이스 입고 있다. 완전 패버려가지고 뺏자. 어? 막 패버리자 그래서 뺏어. 아, 야, 뭐라 그랬어 니들 지금? 뭐? 아, 이것들이 진짜 내가 니들 동생 같으니까 이거 벗어주는 거야. 어? 야, 씨. 따뜻하게 입고 댕겨, 동생들아! 어? 이 청바지도 입어라! 이 청바지도 다 갖고, 어? 이거 다 가져! 동생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 얼른 가! 어우, 진짜, 이게, 어우, 여자친구가 불쌍하다! 어휴. 오빠, 진짜, 실망이야! 오빠랑 안 볼 거야, 이제! 아, 나는 몸에 열이 많아서 다 벗고 다녀야 돼! 어? 이 사진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미스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알아내니 와이, 당신은 정말 대단해! 우리 코미디 빅리그에는 수많은 커플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주십니다. 자, 나는 오늘 커플이 아니다. 솔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정말 수많은 솔로분들! 솔로임을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검정색 모자, 검정색 티를 입으신 아주 건장한 남자분. 네? 아, 치과 의사세요? 아, 치과 의사인데 솔로십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솔로가 되셨습니까? 6개월이요? 왜 헤어졌습니까? 오래 만나서요? 얼마나 만나셨는데요? 1년 정도요. 그럼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옆에 여성분이요? 그럼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여성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런 놀라운 미스터리가. 자, 저분은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된 걸까요? Y에게 물어보겠습니다. Y. 오, 자기야, 내가 실어 잘해줄게. 아, 진짜, 오빠, 오빠, 치료 받으면서 이런 거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헤어져. 야, 왜 갑자기 그래? 어, 왜 이유가 뭐야, 진짜? 어, 그래, 우리가 1년이나 만났으면 오래 만나긴 했지.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오빜 못생겼어. 치과 의사라서 만나줬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우리 헤어져. 야, 자기야, 어? 그래, 우리가 오래 만난 건 사실이야. 1년이나 됐으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 우리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못생겼다니까. 오빠 못생겼어. 치과 의사인데 이래서 냄새도 나. 그래,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 1년이면 오래 만났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못생겼어! 야! 너 못생겨서 싫다고! 아! 1년은 참 길다. 난... 아... 어? 스미마센. 오늘 처음 본 저분의 이별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우리 Y. 당신 정말 대단해!